두 달 전 산재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름 전 발생한 산표 시멘트공 등의 사망 사고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킬른 치료기의 사고는 작업자가 아래에 있는 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시켜 발생했습니다. 킬른 6호기의 사망 사고도 보수를 하기 위해 멈춰있던 기계가 작동돼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어서 일어난 겁니다. 경찰에 제출했던 고소장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고 과정이 피해자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수납먹킷이 움직이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중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지만 회사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사과조차 못 받았습니다. 생산 2팀 반장이 직접 작업을 지시했지만 다른 공정의 작업팀에게 알리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등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업 지시를 한 생산 반장과 수납먹킷을 작동시킨 작업팀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함께 현장까지 방문했지만 고소 취하를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안 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전화번호를 명시했지만 경찰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경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요? 연락받은 적 없는데요. 회사나 산표시멘트랑 이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얘기한 적 없는데요. 경찰은 고소 취하는 고소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지수사에 대한 재량권이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사고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배현안입니다.